그 다음에 이건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조금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시험 기간 전후에 학부모 코칭을 했어요. 네, 여기 시험 기간 요거 보세요. 시험 기간 되면 부모님께서 잔소리 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잔소리 대신 맛있는 반찬으로 해주세요. 요건 제가 톡을 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시험 저거.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해주십사. 예, 이렇게. 그럼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복사해서 편집해서 쓰세요. 그러면 이거 이런 사소한 배려가 학부모들의 신뢰. 야, 우리 담임은 어? 보기는 보니까 뭐 이, 저 결혼도 안 했겠는데 별걸 다 하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시험 또 이거 시험 결과와 관련한 이건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엄마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번에 몇 점 맞으면 휴대폰 바꿔준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애가 초조해. 아, 80점 안 오르면 어떡하지? 초조한데,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학부모 총회 때 이 얘기를 꼭 해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일리지로 해야 된다. 기준을 지난번 성적에 두고,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시대회인가? 시험을 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보고 나서, 아빠, 나 39점 맞았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띵. 아니, 선생 새끼가 선생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 정말, 우리가 하늘 줄 아는 게 공부뿐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럼 39점, 그 애하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아무게, 너, 네가 지난번에 39점 맞았으니까, 이번 경시대, 뭐, 수학 경시인가? 이번 경시대에 네가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만큼 아빠가 특별 용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오른 만큼. 그래서 점당 얼마? 이렇게 고스톱처럼. 그래서 얘가 그 특별 용돈 버는 재미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애 특별 용돈을 그렇게 챙겨주고. 근데 언제까지 갔냐? 고2가 되더니 저도 민망한 거야. 고2 되더니 돈 달라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 요런 정보. 그러면 그게 참 좋습니다. 시험 기간 중. 그리고 요거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드디어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수고했으니 시험 끝나고 실컷 놀다 오라고 아침에 특별 용돈 주시면. 근데 요 중간고사 끝날 때가 어버이날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어버이날 선물값이 포함해서 주시면 더욱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시험 마지막 날 왔는데 빙긋빙긋 웃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노릇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야, 엄마한테 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한 열대 명 손 들더라고요. 야, 담임이 애 좀 썼다. 애들이 좋아 죽습니다. 이 담임이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하는 게 좋지.